역대하 22장 1절로 12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절로 9절 유다왕 아하시야. 아하시야 왕의 악행 뒤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에게 배운 가르침을 아들 아하시야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녀의 가르침은 아하시야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도 아합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닌 재물을 쌓아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 유다 여왕 아달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성전에서 숨어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 더욱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